자, 이번 시간은 어디를 하냐면 1권 중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 어디냐면 이제 기속행위, 재량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교재 내가 찾아볼게. 페이지로 보면 페이지 200 자, 242쪽 교재 242쪽을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게 제목이 이제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맨 아래 쌍가로 6 판단여지 설 이런 제목이 있죠. 그죠? 네, 거기 공부하죠. 그거 예전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공부하면서 거기 공부 안 하고 넘어왔었어. 그래서 이제 판단여지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판단여지설이라는 학설을 얘기했어요. 자, 거기를 보면 자, 의 읽어보자. 법에서 행정기관이 법집행행위, 행정행위하는 요건으로 자, 요건이란 단어. 요건.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건이라는 단어를 중시하고 법이 보통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뭐뭐 하면 응? 뭐뭐한 경우에는 경우는 응? 그다음에 행정기관은 무슨 무슨 조치 뭐야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보통 법조문이 보면 법조문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문구의 구성이 뭐뭐하면 뭐뭐 조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응? 그러면 요게 뭐뭐하면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을 하면 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청소년에게 술 파는 행위라면 업주에게 뭐뭐 조치 할 수 있다. 그지? 대부분 요 부분을 뭐라면 요건이라고 그래. 요건. 응?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요쪽 부분은 그러면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가 상황이 생기면 무슨 무슨 이 효과를 갖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돼서 요건 효과 보통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럴 때 지금 어느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요건 부분. 뭐뭐 하면 하는 요건 부분에 응? 어떤 용어가 써야 돼 있대. 자, 추상적이고 다의적 아주 저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키워드 불확정 개념 믿죠? 네, 불확정 개념이 쓰인 경우. 응? 자, 두 번째 그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이거 법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돼? 어떤 현실의 일이 그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잖아. 그 행정기관이 해석 판단하는 건 재량이 부여된 게 아니라 법 개념이다. 응? 자, 밑줄 두 번째 줄 재량이 아닌 법 개념. 응? 자, 요거 알아보자. 그럼 여기다 그런 말을 하나 써볼까? 이 불확정적 개념. 우리 예전에 그거 공부했을 때 가수 유승준 한국적 포기하고 군대 안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자로 입국 금지 대상인 외국인이야. 유승준. 그래서 입국 금지시켰어. 근데 그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한 20가지 쭉 나열돼 있어. 그 요건이 여기에 해당되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응? 근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야? 여기 써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를 좀 더 그냥 줄여서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게 요건이지. 응? 이런 자에 해당되면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 응?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입국 금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응? 그러면 자, 우리 법무부 장관은 누군가를 입국 금지시키는 법 집행 조치를 할까 말까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이거 여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거 판단하는 문제는 판단은 자 뭐라고 썼어 지금 재량이 부여된 게 아니고 아니라 그러지? 응? 예, 뭐 법 개념이다 이런 용어를 썼잖아 책에서. 그러면 재량이라는 게 뭐냐면 재량은 뭐야? 기본적으로 재량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걸 수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재량이야. 근데 이거는 몇 가지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는 딱 뭐야? 뭐가 심사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다라고 결론 나오거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결론 나오거나 정확한 결론은 하나야. 해당이 되는 자인지 아닌지 결론은 하나야. 정확한 결론은. 그치? 여러 가지 중에서 뭔가 적합하다고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유승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선택 가능하는 문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심사해서 정확한 하나의 판단만 내리는 개념이다 이거지. 응? 그걸 두 번째 줄에 재량이 행정기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된 게 아니라 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정확한 응?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받는 법 개념이다. 응? 그래서 이제 법 개념, 이 법에 대한 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여기에 이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최종 권한은 법원에게 있어요. 법에 대한 해석 판단권은 최종 권한이 법원에게 있어. 다만 이제 먼저 행정기관이 해석 판단하고 집행을 하잖아. 그래서 응?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법에 맞게 제대로 해석 판단한 거냐 하는 문제는 법에 대한 최종 해석 판단권을 갖는 법원이 당연히 심사해서 판정 내릴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뭐야 셋째 줄 원칙적으로 당연히 전면적인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당연히 법원의 심사 대상이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 응? 그렇지만 셋째 줄 끝에 읽어봐. 행정기관의 어떤 전문 기술적인 판단 이거를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법원하고 비교해 보면 행정기관은 어느 우리 정부 부처 어느 부처 그러면 아니 국방 업무에 관해서나 또는 뭐 교육 업무에 관해서는 국방부나 교육부가 수십 년간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해왔잖아. 그쪽 분야에는 법원보다 사법부보다 행정부의 어떤 전문 기술적인 판단이 더 많이 해왔고 잘 알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먼저 이제 판단을 하지 해석 판단을 내리지만 그 해석 판단은 게 법원이 당연히 심사한 대상이 되지만 법원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돼? 가능하면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을 쉽게 뒤집으면 안 된다 이거야.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이 너무 영 엉망이 아니라는 웬만하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서 쉽게 위법이니까 뭐 취소시킨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응? 그래서 셋째,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이 오대는 일정한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존중되어서 그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권이 배제 내지 제한된다. 응?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이용해. 자 법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어? 요건 법규정의 중에 요건에. 요건에 어떤 개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응? 그에 대해서 먼저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하느라고 먼저 해석 판단하고 조치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거는 뭐야? 두 번째 끝에 행정기관에게 재량으로 알아서 이것저것 중에 알아서 판단해라 하는 재량이 주어진 게 아니다. 이거지? 재량이 주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 법적인 개념, 법 개념.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셋째 줄? 그건 당연히 두 번째 줄 사법심사 대상이야. 밑줄 사법심사 대상. 그건 행정기관이 제대로 해석 판단했나? 법원이 당연히 심사할 수 있는 대상. 응? 사법심사 대상. 하지만 어떻게 된대? 셋째 줄 딱 읽어봐.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정한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의 해석 판단이 존중되어서 그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하되 법원의 심사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배제 내지. 자, 거기 넷째, 다섯째, 법원의 심사권이 배제 내지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마지막 결론. 응?
자, 다시 정리. 법규정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쓰였다.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문기적인 판단은 법원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원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취소시키면 안 되고 그것이 영 엉터리 결정, 응? 행정기관의 판단이 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켰거나 법에서 고려하도록 판단할 때 고려하도록 돼 있는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 내렸거나 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이상 일단 법원이 행정기관 내린 판단을 심사를 해봐. 당연히 심사 대상에게 심사하되 그런 절차 안 거치고 고려해야 될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단이다. 이러면 그건 법원은 위법한 판단으로 취소시키면 돼. 근데 그런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을 가능한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전문기적 판단을 존중해서 유지시키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응? 그게 바로 이제 이름하여 판단 여지설. 뭐야? 행정기관이 전문기적으로 내린 판단을 존중할 여지가 있다. 법원이 심사함에 있어서는. 응? 뭐 그런 이름하에 그렇게 판단 여지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응? 다시 한번 내용 오면 또 한 번 그걸 쪼개서 설명을 다시 한 거야. 응? 그래서 내용에 보면 1번 뭐라 그랬지? 법률 요건. 여기도 요건이 중요하지. 법이 정한 요건을 행정기관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재량을 준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재량이 부여된 게 아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 여기도 중요해. 이 설에서는 뭐라 하냐면 행정기관에게 뭔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질 수 있는 영역은 법이 정한 요건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응? 요건이 아니고 이쪽에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뭐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이 그 이쪽에 효과 부분에서 뭔 조치를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주 중에 뭘 택해서 할 건지 여기에만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선택 결정할 재량이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요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하나의 정확한 판단만 내리도록 요구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가능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재량이 주어진 게 아니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그 끝에 화살표 행정기관에게 재량은 어디에만 인정될 수 있다? 효과. 응? 아까 법 규정을 효과 부분과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치자면 효과 부분에 어떤 행정 조치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무슨 조치를 택해서 할 거냐. 이거 하는 데만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 견해는 그런 전제를 까는 거야. 응? 그래서 화살표 다음에 재량은 어디에만 주어질 수 있다고? 효과의 선택 결정. 응? 효과 부분에 있어서만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거고 둘째 끝에 법이 정한 요건을 거기에 어떤 현실의 일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냐 이거에 대한 해석 판단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정확한 결론 하나만 내릴 것을 요구하는 법적인 개념이다. 응? 그래서 2번 그 법규정의 요건에 불확정적 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에 대한 해석 판단은 뭐라고? 2번 법 개념이라고 재량이 아니라 응? 계속 부연 설명 쭉 있지. 이 법 규정의 요건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을 해석 판단하는 것은 뭐야? 그 개념의 법적 내용의 파악은 파악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지. 알아서 뭐 선택하라 이런 재량이 부여된 문제, 재량의 문제가 아니다. 응? 다시 한번. 자, 법을 만드는 자, 입법자가 이렇게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정해놓은 경우 구체적 상황에서 그 법규정의 의미는 다양한 게 아니라 응? 다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의 정당한 의미만 있을 뿐이다. 여기 답이 되면 대한민국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의 법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정확한 결론 하나만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 뭐 대여섯 가지 선택 가능 중에서 뭐 하나를 골라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넷째 줄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에 대한 해석 판단은 여러 가지 가능한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응? 현실 사실관계 평가를 통해 법이 의도하는 하나의 정당한 결정을 발견하기 위한 법 인식장입니다. 응? 아, 요 부분을 중시하자. 응?
넷째 줄에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 판단은 뭐라고? 재량이 아니고 선택. 즉 재량이 아니고 무슨 문제야? 하나의 아 유승준 얘를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거로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정당한 결론을 결정을 발견하기 위한 법인식작용이다. 응? 이렇게 제기하고 자 그렇다면 이런 법 개념이자 이 어떤 일이 법에 맞는 결정 판단인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에 대한 해석 판단권을 갖는 법원이 갖는 것이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불확정 개념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은 당연히 뭐야? 법에 대한 최종 해석 판단권을 갖는 법원이 심사할 문제가 됩니다. 응? 심사 대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면 불확정 개념은 법적 개념이고 이런 법적 개념에 대한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법원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법집행하다라고 행정청이 해석 판단을 내리지만 그건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법원이 심사의 대상에 속하는 문제다. 응? 그러나 불확정 개념을 해석 적용하려나 어떤 행정기관의 고도의 전문기술성을 요하는 정책적 판단 영역에 해당할 때는 법원이 그 내용이 위법인가 응? 행정기관 내린 해석 판단이 위법인가 내용적으로 심사하기 매우 곤란한 영역이고 또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될 그런 영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법원은 재판 심사를 하되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결정을 내린 것인가? 응? 판단한 것인가? 또는 고려해야 될 마땅히 고려해야 될 요소를 빠뜨리고 판단한 건 아닌가? 이 정도만 심사해 보고 그 이외에는 거의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선에서 거의 심사를 제한한다. 응? 그래서 웬만하면 적법한 것으로 존중하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응? 다시 한번 이거 한 페이지 통해서 같은 얘기를 한 거지. 쪽에서. 그러면 이게 독일에서 얘기 내온 논의거든. 그래서 거기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그지? 다음 페이지 가면 독일에서는 이렇게 한 행정기관이 내리는 판단 내리는 영역 중에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법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을 존중하면서 재판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 영역으로 네 가지가 뭐야? 비대체적 결정, 구속적 가치평가, 평가, 미래 예측적 결정, 형성적 결정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대. 이거 갖고 또 문제를 내. 응? 그래서 비대체적이란 건 뭐겠어? 대체적이 뭐예요? 무슨 뜻이야? 대체적이. 응? 뭔가 다시 저 대신할 수 없는 성격. 그러니까 대체적이란 말은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B자가 붙으면 대신할 수 없는 성격.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결정. 응?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야 뭐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가.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내린 거지. 나중에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시 재현할 수도 없는 거, 그지? 이런 근무 성적 평가라든지, 그지? 또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뭐 면접관들이 평가한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요?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가 없어요. 그지? 그 상황에서 그 면접관들이 내린 판단, 그걸 같은 상황 재현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어. 응?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대체적 결정이라 해서 그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 대상으로 소송, 재판에 따라 청구한 법원이 심사할 영역이야, 심사할 수 있어, 없어? 응? 행정기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뭐 어떤 공무원 근무 성적 평가 엄청 저 낮게 매겼거나 어떤 사람 우리 전번에도 있죠. 뭐 공무원 시험 보는데 면접 보는데 어떤 사람 면접 점수 엄청 낮게 준 거야. 면접관들이. 그리고 이 사람 떨어졌어. 그리고 왜 내가 면접을 못 본 것도 아닌데 응? 이 면접 평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위법한 불합격 결정이다. 응? 이 소송 대상으로 소송하면 법원이 행정기관이 내린 이런 판단이 적법한 것인가 심판,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야? 아니야? 대상이 되지. 된다니까 당연히. 사법 재판 대상은 돼. 법원이 심사할 대상은 당연히 되는데 다만 행정기관에 내린 판단을
쉽게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웬만하면 존중하고, 응?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행정기관의 판단이 존중될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재판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재판 대상이 되는 거야. 되는데 법원이 심사할 때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선에서. 응? 그래서 쉽사리 이거 위법 이렇게 법원이 심사 판단 안 합니다. 응? 아까 말했듯이 뭐야? 어이구 이거 뭐 근무 성적 평가하고 응? 뭐 면접 시험에서 면접관들이 평가하고 한 게 뭐야? 아까 말했던 절차를 안 지키고 결정했나? 응? 법이 거치라고 한 절차를 안 거쳤나? 또 뭐야? 고려하도록 법이 반드시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한 요소를 빼먹고 빠뜨리고 결정한 건 아닌가? 이런 정도만 법원이 심사해봐, 살펴봐. 그런데 그런 데서 별 문제 없으면 법원은 그 면접 결정은 위법이라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결한단 말이야. 그 얘기야. 응? 또 예, 구속적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행정기관 중에서 무슨 전문가들로 모인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예, 무슨 행저 청소년 보호위원회 이런 것도 행정기관으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막 뭐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뭐 각계 변호사 뭐 전문가 이렇게 청소년 보호 관련 뭐 전문가들로 위원을 위촉해 갖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 그럼 거기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이 잡지책은 굉장히 청소년에게 안 좋은 내용을 많이 갖고 있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거 청소년에 대해서 판매 금지, 응? 대여 금지 이런 결정을 했다고 쳐봐. 그치? 그러면 그런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면 그 잡지 회사는 억울하다. 이거 왜 청소년의 응? 판매 금지냐? 응? 이거 결정 위법이라고 소송하면 당연히 법원은 재판해야죠. 돼. 대상은 되는 건데 심사함에 있어서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재판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구속적 가치 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거기 우리 뭐 문화재 보호위원회 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야, 이 분필은 국보 그 문화재 이 가치를 갖고 있다. 판단하면 법원이 야, 법원이 무슨 문화재가 가치가 있는지 판사가 그 전문가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존중해서 재판해 재판 대상 당연히 되는데 존중하면서 재판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주 끝에 보면 뭐 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뭐 이런 거, 응? 그런 것들이 그 등을 일컬어서 독일어 번역하고 이게 구속적 가치 평가에 해당하는 영역, 응? 그래서 결정 또 행정기관이 미래 예측하는 결정, 응? 야 지금 추세로 보면은 글쎄 이제 10년만 더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될까, 응? 야 한 10년 있으면 막 출생자 수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인구가 팍팍 줄고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응? 다만 이제 그 나이가 좀 덜 든 한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금방 죽지는 않고 더 오래 살아 옛날 보다. 그분들이 오래 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구가 팍팍 줄어가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 응? 지금 대학교들 난리잖아. 학생 수가 학생이 없어서 그렇죠? 응? 지금 내가 저기 뭐야 충청남도에 이제 그 전문대학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그지? 요새 보면 학생들이 어디를 먼저 가지? 당연히 4년제 대학을 먼저 지원해. 근데 4년제 옛날 성적 가지면 4년제 못 들어가. 근데 지금은 다 4년제 웬만하면 성적 예전보다 막 등급이 더 낮아도 다 들어가. 학생이 없으니까 각 학교 정원 채우니까 다 합격을 시켜요. 이러니까 뭐야? 이게 또 사내대학도 또 이렇게 좀 선호대학이 아니면 또 학생 수 없어 정원도 못 채우니까 날리고 그지? 그러면 또 그게 또 이제 전문대로 또 파급 효과 그지? 좀더 오늘 학생들이 또 줄어 점점 응? 이거 큰일이야. 그럼 대학들은 사실 우리나라 대학이 너무 많긴 많아. 많이 좀 줄이긴 줄어야 되는데, 그지? 응. 줄긴 줄어야 되는데,
이게 대학 하나 없어지면 또 그 지역 사회에 큰 문제가 돼요. 그 수천 명 막 응? 뭐 큰 대학은 뭐 만 명 뭐 이렇게 넘는데 그지? 또 저 지방에 뭐 소규모 대학이라도 천 명 이천 명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발달하고 지역의 그 경제 이거 학교 하나 없어지면 완전히 거기가 초토화돼. 응? 그 지역 경제가 망해요. 그 막 지역 주민들 막 학교 폐교 되려고 그러면 난리 난다고. 응? 아, 이게 심각한 문제야, 다. 응? 응. 하여튼, 아,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아, 우리 30년 뒤에는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다. 응? 그래서 뭐 어떤 분야는 어떻게 바뀔 거고, 어떤 분야는 뭐 학교는 미리 예측한 거야. 학교는, 대학교는 그때 가면 인구수 대비 적정 학교 수는 몇 개라고 봐야 된다. 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 수는 몇 개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그렇게 미리 예측적인 결정 해놓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정책도 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측하는 결정 내리는 거 있지. 이런 거 같은 것도 비전문가인 법원이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 그지? 이걸 함부로 뒤집기는 곤란한 영역이다 이거지. 응? 네, 그래서. 미래의 직접 결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야? 응? 뭐 두째 그때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냐 아니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아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고 그 자를 출국 우리나라 출국 금지 명령이라 했으니까 출국 금지는 국내인한테 하는 거야. 이 사람 해외로 나가도록 허용하면.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재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외국으로 못 나가게 출국 금지시킬 수 있어. 이거 반대로. 그럼 그것이 장래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느냐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 그거 존중해야 된다. 응? 법원이 쉽사리 뒤집으면 안 되는 미래 예측적인 영역이다. 이런. 그 다음에 형성적 결정이라는 건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행정위원회 결정하는 거 있잖아. 응? 아,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새로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다. 요새 보니까,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집도 팔더만. 집도 팔아. 무슨, 하여튼, 일반, 집 만드는 회사들이 집 만들어 놓고, 쿠팡이 그걸 이제 연결해 갖고, 하는 거야. 나도 딸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래. 집도 판대. 응? 하기야 뭐 홈쇼핑에서 뭐 자동차도 팔고 선 응? 그건 벌써 한참 전의 일이지만 전부터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이거 뭐 이렇게 인터넷 발달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미래 예측했어. 정부가.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뭐뭐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고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장래 예측되는 미래의 사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청사진 만들고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형성적 결정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장래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책적이고 사회 형성적인 결정.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인사관리 계획을 들었잖아. 그러면 향후 뭐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고 그러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겠다. 응? 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 그런 게 바로 이제 형성적 결정 영역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법원이 함부로 행정위원회 내린 판단을 쉽사리 뒤집는 결정하면 안 된다. 응? 재판 청구 들어오면 심사는 일단 하되 제한된 범위에서만 심사하고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 없으면 행정이 내린 판단은 존중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판단 여지설이에요. 자, 4번에서 다시 얘기한다. 한계. 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판단 여지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응? 그 무슨 말이겠어? 판단 여지는 이렇게 생각해. 행정기관 내린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존중될 분야 말이야. 응?
그거는 행정기관이 어떤 전문기술적인 그 판단을 하는 영역, 응? 위에서 말하는 네 가지 영역, 이런 영역에 한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응?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이 그냥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아,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보고, 아유, 행정이나 판단 존중, 위법 아니. 그러면 이거 국민이 소송을 해서 구제받을 길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이 굉장히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가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행정기관의 판단이 존중될 재판에서 존중될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그의 재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당연히 재판 대상인데 다만 재판을 함에서 법원이 어떻게 된다.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재판에 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문제는 결국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다. 이게.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해도 뭐라고?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다. 이거야. 응? 자, 그 다음이 방가로 5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법규정에, 여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 판단 여지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법규정의 요건에 이렇게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기관이 그 내리는 판단은 이거나 이거 중에서 뭐 선택하는 재량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기냐 아니냐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법 개념이라고 본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 여기도 이게 재량이 행정기관에게 선택 결정하는 재량이 부여된 거다라고 보는 재량이 인정되고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규정의 요건에 이렇게 불확정 개념이 쓰인 경우 이거에 대해서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된 거로 볼 거냐 아니면 재량이 부여되지 않은 정확한 하나의 결론을 정당한 결론만 요구하는 법적 개념으로 볼 거냐 이 문제인데 자 동그라미 2번 예. 자 2번이죠 우리의 경우 그지 우리의 경우 학자들은 이걸 재량으로 볼 거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문제로 볼 거냐 견해 대립이 있으나 자 거기 밑줄 치세요 판례는 재량과 판단 여지로 구별한다 안 한다 응 그 밑줄 치세요 판례는 재량과 구별되는 예. 판단 여지라는 걸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다 재량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어요. 응? 판단 여지라는 논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응? 대법원은 자, 그 밑에 표를 봐. 자, 학자들은 구별하자는 견해가 다수 견해입니다. 응? 다수 견해로서 자 다시 한번 아까 한 거 봐 불확정 개념 법규정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다만 예, 뭐야 그리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하나의 정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 요구되는 그런 법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점 그리고 행정기관에게 뭐 이렇게 선택권이 부여되는 재량이라는 것은 효과에 관한 그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했느냐 여기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효과 선택하는 때만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고 판단 여지는 법이 정한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 이거 두 번째 점 밑줄 쳐주세요 재량이란 법이 정한 효과를 선택하는 문제이고 판단 여지라는 문제는 법이 정한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응? 현실의 어떤 일이 말하자면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 것은 법이 정한 이런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근거와 내용이 다른 점에서 재량과 판단 여지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점을 특히 중시하라. 응? 그랬더니 여기 또 반대견해. 야, 법규정의 일체성에 의해, 응? 뭐 법이 정한 요건과 효과 부분을 따로따로 뭔가 어디는 재량이 아니고 어디는 재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건과 효과를 일체적으로 합쳐서 이 요건과 효과를 전체를 놓고 봐서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인정된 건지 아닌지 이렇게 봐야지.
요건 부분은 재량이 없는 거고 효과 부분은 재량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 규정은 요건과 효과 전체를 다 합쳐 묶어서 보고 재량이 부여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될 문제다. 그래서 법 규정의 일체성에 의해 요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와 효과 선택하는 문제를 이걸 뭘 구별해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응? 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이 판단의 절은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을 따로 쪼개서 그지? 요건 부분에는 행정위원회 재량이 없는 거고 효과 부분에만 재량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다는 거잖아 지금. 요건과 효과 전체로 묶어봐가지고 전체를 보고 재량이 인정된 거냐 아니냐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응? 이런 비판이 있어. 자 어쨌든 그건 학설 대부분 그대로 알아두고 그 다음 얘기 나오는 판례들은 다 우리 대법원은 판단 여지 서류라는 독일에서 얘기하는 학설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재량의 문제로 봐.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재판을 해도 결론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 똑같거든. 자 그럼 대표적인 게 1번인데 자 좀 오래전 얘기지만 문교부 장관 얘기 나오지? 지금으로 따지면 뭐겠어? 교육부 장관이지.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 중고등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를 검정한다고 쳐. 거기 교과서 검정이란 단어가 나온 거야. 응? 문교부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출판사가 어떤 저자가 쓴 책을 이제 뭐 고등학교 과학 교재로 이렇게 만들었어. 응?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뭐 어느 출판사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국어는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 하나, 국정 교과서 하나로 통일해서 배우고 다른 과목들은 다 선택해서 배울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느 출판사에서 누가 쓴 교재 이거 국가에서 인정한 교과서 검정 통과한 책들 중에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 그러면 교과서 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 어떤 교재가 교육 목적에 적합하다. 응? 내용 심사해. 신청을 받아서 교과서로 쓰이기에 적합하다고 판정 내려주는 게 교과서 검정이야. 근데 실제는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출판사의 책을 교육부 장관이 이건 교과서로 쓰이기에 부적합 해가지고 검정을 거부한 거야. 탈락시킨 거야. 그럼 탈락된 저자와 출판사는 이제 고등학교 교재로 교과서로 채택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출판사와 저자가 아니 우리가 쓴 책이 뭐가 교육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거냐? 응? 반발한 거지. 그래갖고 교육부 장관이 우리 책을 교과서 검정 응? 탈락시킨 거 응? 이거 위법하고 소송을 냈어. 당연히 뭐야? 이거 이제 법원의 심사 대상이야. 심사했는데 법원이 뭐만 심사해? 가만 결론을 보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이 판정을 내린 건가? 응? 법이 고려하라고 한 요소를 마땅히 고려했는가? 그리고 고려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했나? 뭐 이런 거 정도만 보고 이것이 교육부 장관이 판정한 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정도 선에서 재판해야지. 더 나아가 법원이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그 교과서의 저술 내용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법원이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절차를 안 지키거나 고려하지 말아야 할 요소를 고려하고 판단할 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 쉽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적법으로 유지시키는 판결을 한 거잖아. 대표적으로. 응? 자, 이 논리를 이거를 재량행위 논리로 풀어도 결론은 똑같아요. 재량행위 논리를 풀면 우리가 배웠지. 일단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선택 결정할 재량이 주어졌다고 보자. 그럼 행정기관이 아무리 재량이 주어져도 행정기관은 일단 그 재량권의 한계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법이 허용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결정을 하면 위법. 그치? 그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님. 그럼 뭐 일단 법원이 행정기관에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다 당연히 법원이 심사 대상이야. 소송받아서 법원이 행정기관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려야 될 어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이거 심사해보니까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위법 아님. 판단하는 거 똑같아. 응?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첫째 줄 그냥 읽어보자. 문교부 장관은 무엇까지 심사할 권한이 있어? 어떤 교재의 저술 내용이 교육 목적에 적합하냐 아니냐 그것까지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거지 교육부 장관. 하지만 뭐야 두 번째 줄 법원은 단지 교육부 장관인 문교부 장관이 내린 판단이 적법하게 내린 판단이냐 아니면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그지? 교육부 장관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교육 내용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다. 응? 그래서 법원이 심사 범위를 제한한 거잖아. 제한해놓고 교육부 장관이 내린 판단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고 응? 또 고려해야 될 요소를 고려했고 빠뜨리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한 거라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위법 아니다. 재량 논리로 풀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합니다. 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2번. 교과서 검정하는 거. 어떤 교재가 교과서로 쓰이기에 적합한 내용이냐. 이 교과서 검정하는 것은 고도의 학술상 교육성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다. 이거지? 그런 점에 비춰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법령과 법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또 그 검정을 함에 있어서 판단 내리는데 전혀 그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초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지? 논리 다 똑같잖아. 응? 우선 전제가 첫째 줄로 보소. 이 교과서 운영은 고도의 학술상 전문성을,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골자 뭐야?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 전문적 판단, 존중해야 될 영역이다. 응? 법원은 뭐만 심사? 응? 교육부 장관이 판단을 때 법과 심사 기준에 따라서 했느냐? 그지? 응? 그리고, 뭐, 정확한 사실에, 팩트에 기초해서 했느냐, 응? 이런 거 정도만 따져본 뒤에, 거기 문제 없으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지? 근데, 판단 여지서라는 얘기는 안 한다. 다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량이라는 논리로 풀고 있다는 거야. 더 설명 안 해도, 거의 다 그런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자,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하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공부할 게 인허가 의제 제도야. 안 했던 거. 여러분들 교재 260페이지. 페이지 261. 자, 페이지 260 보면 중간에 무슨 제도가 있어?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있어. 그지? 자, 뜻이 뭐래? 인허가 의제 제도. 하나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도 함께 심사하여 그 중에 주된 허가 하나만 받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 즉 간주하는. 자, 둘째 줄, 셋째 줄 밑줄 주세요. 뭐야? 주된 허가 하나만 받으면 뭐 한 걸 쳐줘? 주된 허가 하나 받으면 다른 법이 정한 관련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 응? 이걸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응? 의제라는 말이 간주해준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면, 거기 또 밑을 치고 설명하는 게. 셋째 줄에, 이거 왜 인정한대? 절차 간소화. 응? 절차 간소화. 그리고, 뭐야? 민원 원스톱 서비스 기능. 응? 자, 그러면 이게 출발점이 이런 논리입니다. 응? 뭐냐면, 자, 원래는 A라는 사람이 뭐 개인이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사업하는 것일 수 있는데 개인이 뭔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응?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법이, 여러 개 법이 다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 A법, A법에 따르면 뭐야? 이거 장관으로부터 장관의 허가받으래. 허가받아야 해야 될 사업이야. 그 다음에 이거 이 사업은 또 B법에 의하면 도지사의 무슨 승인을 받아야 돼. 응? 관련된 내용. 또 C법에 보면 C법에도
시법에 보면 이게 무슨 군수의 무슨 인가를 받아야 돼. 아, 이 세 개만 예를 들자.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야. 뭐뭐 하려고 하면. 응? 그러면 각각의 법에서 요건 정해놓고 절차 정해놓고, 응? 있어요. 다 요건 절차가 있어요. 내용상의 요건. 이거 허가나 승인이나 인가가 되려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응? 다 있어. 이게 다. 여기도 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A급 갑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각각의 법이 정한 요건 다 따로따로 갖춰서 따로 신청도 다 작성해서 다 따로따로 내야 돼요. 응? 다 세 개의 신청서 요건 갖춰서 작성해서 각각 장관한테 내고 도지사한테 내고 군수한테 내서 다 받아야만 돼. 이거 다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국민은 어떻게 돼? 시간 비용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죠? 이래서 국민의 어떤 민원 간소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 중에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이쪽에 장관의 허가다. 그러면 이 갑에게 다 신청하지 말래. 여기다만 신청하래. 여기다만 한 군데만 신청하래.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장관한테만 신청하래. 대신에 신청하되 갑은 이쪽 도지사의 승인 군수의 인가 받을 요건도 다 갖춰서 여기다 신청을 해. 한 군데라마. 그러면 장관이 어떻게 할까? 장관이, 자, B법에서 도지사의 승인받을 이 조치의 요건 갖췄는가? 응? 이거 다 이쪽 C법에 따라 군수부로부터 인가받을 사항의 요건 갖췄나? 이거 장관이 다 봐. 장관이 다 봐. 검토해. 그리고 또 잘 모르겠으면 이쪽 도지사하고 다 협의를 해. 여기도 협의하고, 이거 도지사 이거 승인 내주는 건데 이거 사람 이거 요건 갖췄습니까? 응? 이거 다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이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 세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췄다 인정되면 장관이 조치는 하나만 내죠. 허가한다. 그럼 뭐까지 다 받은 거야? B법, C법이 정한 도지사의 승인, 군수의 인가도 다 한 번에 받은 거로 치는 거야. 국민은 한 군데만 신청하면 돼. 응? 그러면 행정기관끼리 협의를 하든 의논을 해서 다 요건 구비됐다 그러면 한 번만 허가해주면 다 내준 거로 치는 거, 그지? 그래서 이런 취지가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거다, 그지? 근데 이거는 민원을 간소한다, 그러니까 절차 간소해서 사업 촉진시키고 이렇게 국민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장관이 지멋대로 이렇게 해줄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각 법으로다가 다 권한자가 정해져 있잖아, 원칙이. 그러니까 이걸 해주고 싶어도 법에서 이런 효과를 인정한다라고 따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법적 근거 필요해 보이지? 결론이 뭐야? 응? 이거는 이걸 인정하면 각각 법이 정한 권한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이해해요? 말하자면 원래 법은 A법은 장관이 허가할 사항, 도지사가 승인할 사항, 군수가 인가할 사항 다 따로따로 정해놨잖아. 권한자도. 근데 이걸 장관이 한 번에 허가해줌으로써 다 내준 게 되니까 도지사의 권한, 군수의 권한을 장관이 행사하는 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론 뭐야 이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응? 이거 법률의 근거 없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째 줄,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중시. 자, 그러면 3번은 여러분들 알고. 그러면 이제 국민은 이제 어디다만 신청하면 되지? 인허가 의제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면 세 군데에다가 다 신청서 다 세 기관에 따로따로 냈어야 됐잖아. 이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만 내면 돼? 주된 허가 담당하는 행정기관 한 군데만 내면 되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주된 허가 담당 기관 한 군데에만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응? 이출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된 허가 담당하는 장관은 어떻게 돼? 여기에 도지사, 군수하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보통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요건 가졌으니까 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보통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응? 행정기관끼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지. 자,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지사가 이 갑 신청한 거 다른 거에는 요건 맞을지 몰라도 B법이 정한 요, 승인 요건 여기 요건에 이게 안 맞는다. 요건 못 갖췄다. 그래서 장관이 나 이거 장관이 허가해 주는 거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거 장관이 허가해 주면 도지사 승인도 다 내줘버린 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지사 측에서 이쪽에 승인 요건 못 갖춘 거라서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허가 못 내주는 거야. 허가 내줘도 이거 아무 효력 인정 안 돼요. 응? 따라서 동그라미 이번에 사전 협의는 뭐야? 동의를 얻도록 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응? 동의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 이 장관이 허가를 못 내주는 거지. 응?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있는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장관이 다시 한번 장관이 A법에 따른 허가를 딱 내주면 B법, C법이 정한 승인인가도 다 내준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원칙은 장관이 허가를 A법이 정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 군수하고 다 요건 갖췄느냐 이쪽 법 이쪽 요건도 갖췄느냐 다 협의를 완료한 뒤에 장관이 허가 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승인 인가도 다 내준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끝에 뭐야 협의를 다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주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나중에 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는 걸 조건으로 내줄 수도 있고 셋째 줄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만 인허가 의제된 효과를 부여한다. 응? 협의가 완료된 부분만에 한해서만 뭐야 주된 인허가를 할 때 관련 인허가 의제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지금 이 A법에 따라 장관이 허가 내주면 도지사의 승인, 군수의 인가도 다 내주게 되는 건데 도지사하고는 협의가 완료돼서 이게 요건을 다 갖춘 것으로 이제 돼서 됐는데 아직 군수하고는 이 협의가 완료가 안 됐어. 그랬을 때 장관이 어떻게 허가할 수 있다는 거야? 장관이 주된 허가를 내주면 협의가 완료된 B법이 따른 도지사의 승인까지만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취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C법이 정한 군수의 인가는 아직 완료 안 나온 걸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그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째 줄이 중에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만 그 인허가 의제되는 것으로 해서 주된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응? 네, 그렇게 전제하에서.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의제가 인정되는 범위. 이렇게 나와있지? 자, 의제가 인정되는 범위. 거기로 보니까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된 인허가 담당 기관이 자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실체적 요건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되는 바. 자 거기 밑줄 주세요. 판례는 밑줄. 판례는 다른 법률이 정한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에는 주된 허가 담당하는 기관이 기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응? 절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된다. 응? 이 부분이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보자. 지금 내가 조금 아까 뭐 써놨지? 여기다가 자, 각각의 법에 장관의 허가가 되기 위한 요건, 내용적 요건. 이게 실체적 요건이야. 내용적 요건. 응? 그 다음에 절차. 응? 이렇게 각각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여기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여기가 주된 허가라고 치자. 장관은 뭐 봐야 되지? A법이 정한 허가가 되기 위한 내용적 요건, 실체적 요건 구비했나? 또 뭐야? B법이 정한 도지사의 승인이 될 수 있는 내용적 요건 구비했나? 그 다음에 C법이 정한 군수의 인가가 되기 위한 내용적 요건 이거 갖췄나? 이거 세 가지 요건 다 구비했어야만 주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다 내준 게 되는 거야. 실체적 요건은 구속을 받는다고 썼지 기속된다.
이쪽 법의 요건이 구비 안 됐는데 허가 내주면 어떻게 벌어? 이거 다 내준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 내용적 요건은 다 갖춰야만 장관이 주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절차적 요건은 한 군데 절차만 거치면 된대. 어디? 주된 허가 내줄 때 거치게 돼 있는 절차 하나만 거쳐서 주된 허가 내주면 이쪽 B법이나 C법에서 도지사가 승인 내주고 군수가 인가 내줄 때 거치게 돼 있는 절차는 안 거쳐도 된대요. 주된 허가에 정해진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대. 응? 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른 법률이 정한 인허가 절차적 요건은 주된 허가 내주는 기관이 구속받지 않는다고 본다. 아, 구속된다. 그러나 다른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은 구속받지 않는다. 응? 그걸 다시 표현해서 1동그라미 1, 2번으로 다시 풀었었어.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각각의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는 주된 허가 내줄 때 거치게 돼 있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는 거지. 이거 주된 허가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내준 거로 간주될 때 다른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절차는 뭐야? 주된 허가 내줄 때 거치게 되는 절차, 그 법에서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다 다른 법이 정한 절차도 거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해 준대. 그 절차 집중용이라고 불러. 응? 절차는 집중된 효력. 하나의 주된 허가에서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 그럼 다 절차 다 거친 거로 친다. 절차 집중성.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장관은 주된 허가 내줄 때 갖춰야 될 실체적 요건, 내용적 요건 갖춰야 되고 다른 법이 정한 내용적 요건도 다 갖췄을 때만 주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국민은 어떻게 돼? 갑은. 이쪽 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만 구비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의제되는 다른 승인, 인가 여기에 실체적 요건도 다 구비해서 신청은 여기다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실체적 요건은 다 갖춰야만 갖춰서 신청을 해야 장관이 그래 주된 허가 한다 그러면 다 받은 거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B번, 2번 주된 허가 담당하는 기관은 주된 허가의 요구에 대한 실체적 요건만 갖췄다고 주된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게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에 요구되는 내용적 요건도 다 갖췄을 때만 뭐야 구비됐을 때만 주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주된 허가를 내줘버리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내준 게 돼버리니까 다른 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다 갖춰야만 된다는 거야. 응? 이걸 실체 집중효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체 집중효는 인정 안 한다. 절차만 주된 허가에서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다 거친 절차 모든 절차 다 거친 거로 보니까 절차 집중효는 인정하는데 실체적 요건은 집중효를 인정 안 하고 있다. 각각의 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은 다 구비를 다 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불복 방법. 그러면 이제 불복하는 데 있어서 1번. 자, 여기다 비춰보면 갑이 자, 갑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관련된 법이 3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다만 신청하면 된다 그랬지? 주된 허가 담당하는 장관에게 신청, 그지? 근데 장관이 뭐 했어? 거부했대. 뭐 거부했지? 이 주된 허가 거부한 거야. 응? 주된 허가를 거부했어. 허가를 거부. 근데 이유가 뭐냐? 주된 허가를 거부하면서 야, B법이 정한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되는 B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대. 응? B법이 정한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그러니 주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왜냐면 주된 허가를 내줘버리면 다 내준 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주된 허가를 거부하면서 이유는 B법이 정한 요건을 못했기 때문에 하고 이유를 붙여 거부했대. 근데 신청한 갑은 뭐에 승복을 못해? 아니 내가 왜 B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야? 난 다 갖췄다고 생각이 드는데 승복 못하겠대. 그래서 소송을 내. 근데 그럼 뭐 갖고 소송을 해야 될까? 자, 상대방이 소송하려면 결국은 상대방한테 행해진 거부 처분은 주된 허가 거부 처분 하나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소송으로 싸워야 돼, 대상으로. 이건 이유일 뿐이야. 주된 허가를 거부한 이유.
이유일 뿐이니까 별도로 상대방한테 무슨 불이익을 준 조치는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조치는 거부조치예요. 주도는 거부조치.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행정연행이 주된 허가를 거부하면서 뭐야? 첫째 끝에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 구비 못했다.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 구비 못했다는 이유를 함께 제시한 경우에 핵심 상대방이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다투어야 될 대상은 뭐라고? 응? 주된 인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된다. 소송의 대상. 응?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여기는 누가 소송하죠? 주된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상대방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비추세요. 상대방. 신청했다가 주된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상대방. 상대방은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고? 응? 주된 허가를 거부한 처분. 응? 그걸 대상으로 소송하면서 왜 내가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는데 그걸 구비 못했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느냐고? 그 소송에서 주장하면 될 일이고 그걸 별도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이 이번에는 뭐야? 신청한 사람에게 주된 허가를 다 내줬어요. 응? 주된 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사람한테 주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럼 뭐까지 다 내준 거야? 다른 법이 정한 의제되는 인허가까지 다 내준 거잖아. 그 상대방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신청한 대로 다 받은 거니까. 근데 이번에 누가 불만 있어?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국민이 불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뭐야? 누가 다툰다 그러지? 응? 이해관계인. 주된 허가를 신청해서 다 받은 상대방이 싸울 리는 없잖아. 이해관계인이 싸우려고 그래. 근데 이해관계는 뭐에만 불만이 있대, 이 사람은? 주된 허가를 내준 거에는 불만이 없어. 응? 그 주된 허가를 내줌으로써 다른 법이 정한 의제되는 인허가까지 다 내준 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뭘 다투도록 한대. 그 의제, 자, 첫째 끝에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다.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려고 한대, 이해관계인이. 그럼 뭘 대상으로 소송 삼아야 된대? 이때는 주된 인허가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대. 자, 이해관계는 뭘 갖고 소송해라고? 의제된 인허가. 응? 그걸 갖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며 또 하나 논점, 셋째 줄.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와 별도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응? 최근 판례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얘기 최근에 꼭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판례로 확인해보자. 1번. 자, 여기 분석해보면 여기 법이 하나인데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나오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장관이 뭐 해주면? 응? 장관이 첫째 그때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이게 주된 허가에 해당하는 거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뭐야? 거기 두째 줄에 나왔나? 셋째 줄에 보면 뭐 다른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이 정한 뭐 인가 허가 뭐 다 내준 거로 간주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야. 인허가 그런데 이 판례의 골자는 어느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고치면 된대. 주된 허가에 해당하는 뭐야?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주된 허가 내줌으로써 다른 인허가도 다 내준 거로 되는 거지.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에 관해서 정한 법이 정한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대잖아. 그지? 이게 절차는 주된 허가에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될 판례고. 그죠? 1-1 똑같은 취지입니다. 응? 주된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거치게 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 의제되는 다른 법 인허가 관련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첫째 줄 채광계획이 뭐야? 이게 광은 광물이거든. 광산에서 광물 채굴하는 거 있잖아. 응?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 위반된다고 할 때는
인가를, 채권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채권계획 인가를 해주는 게 주된 허가야. 주된 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채권계획 인가해줄 때 갖춰야 될 요건 못 갖췄으면 채권계획 주된 인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계획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 구비했어도 다른 법이 관련된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추면 그걸 이유로 주된 허가에 해당하는 채권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뒤로 가면 뭐가 있어? 자, 그러면 저 다음 페이지 가서 끝쪽 맨 위에 1번 판례 끝쪽 가면 두 개를 체크해 보면 하나는 채권계획 인가 결정이지, 응? 또 하나는 뭐야? 공유수면 점용허가야, 응?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제 두 개로 이거 여기다가 이제 바꿔보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원래 광산에서 광물 채굴 하는 거 있잖아. 그 채권계획 광물 채굴하려면 채관 계획을 짜가지고 행정기관에 뭐 해야 된대?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받아야 된대요. 응? 이거 뭐, 예를 들면, 장관한테 신청해서 받아야 되고. 근데, 이 광산에서 광물을 키려면 아마 이게 또 공유수면 점용허가니까 이게 아마 뭐, 강이라든지 이런 데 있나 봐. 그 주변에. 그럼 거기다가 뭘 설치하고? 강에다가 뭘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광산에서 뭘 캐는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는 걸 또 받아야 되나 봐. 그러니까 원래 이 광물을 채굴할 사람은 두 개를 다 받아야 돼 원래는. 그치? 응? 이것도 받아야 돼. 이거는 B법에 따라 무슨 뭐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이거는 A법에 따라 또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채권계획 인가를 A법에 따라 무슨 장관한테 인가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럼 아까 공부한 대로 이 사람은 여기다만 신청서 내면 되잖아. 그럼 장관은 이거 채권계획 인가 요건을 구비했냐? 또 따지고, 그지? 또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B법이 정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요건도 구비했느냐? 심사한 뒤에 다 요건이 구비됐으면 채권계획 인가한다. 하나만 내주면 이것도 당연히 다 포함해서 내준 거다. 이게 의제제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요건이 안 됐다는 거야.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요건이 안 됐대요. 그래서 우리 판례 미출 친구 중에 뭐야? 그 미출 친구 중에 두째 줄 끝에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지? 이 말 뜻은 뭐야? 아마 이쪽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로 결정이 났다면 결국 뭐야? 주된 채권계획 인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요건이 안 되는데 공유수면 채권계획 인가를 내줘버리면 어떻게 돼?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내준 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쪽 요건을 못 갖추셨다면 이것도 내줄 수 없다. 이해됐어요? 이것도 시험에 쓰였고 그 다음에 3번도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 건축 불허가 처분. 응? 그러면 원래는 건축 허가가 주된 허가야. 응? 그럼 주된 허가를 거부하는 거지? 근데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인이 주된 허가 내달라는 신청을 받고 주된 허가를 거부하면서 첫째 끝에 뭘 또 이유로 달아서 거부하는 이유로. 응? 성질 변경 불허가. 또 농지 전용 불허가. 그러니까 농지법이 정한 농지 전용 허가 요건은 구비가 안 됐습니다. 응? 또 뭐 형질 변경 허가될 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결국 주된 허가를 거부하는 건축 불허가 처분한 거지.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싸워야 될 소송 대상은 뭐라는 거야? 주된 허가 거부한 건축 불허가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요건을 구비 못했다는 이유, 또 형질 변경 허가 요건 구비 못했다는 이유는 그는 이유 거부하는 이유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싶으면 상대방한테 뭐 별도의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한 건 아니다. 상대방한테 행해진 처분은 주된 허가인 건축 허가 거부 처분,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주된 허가 거부인 건축 불허가 처분만이고. 그 주된 허가인 건축 불허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그 재판에서
농지 전용 허가 요건 왜 구비 안 됐다고 그러냐? 잘못된 이유다. 그래서 그걸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는 거라. 이 3번 판례가 매우 중요. 시험에 자주 쓰인 판례. 그래서 골자가 자, 둘째 줄 끝에 상대방한테 행해진 건 행해진 처분은 뭐만 하나 있는 거야? 건축 불허가 처분, 주된 허가 거부 처분 하나만 있는 거야. 건축 불허가 처분만 있는 거지. 그거 외에 별도로 별개로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야? 응? 상대방이 불복한다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은 건축 불허가 처분만 되는 것이지. 응? 별도로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이나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이란 건 있지도 않대잖아. 그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거다. 그치? 이게 이제 하나 논점. 그래서 이어지는 게 그거잖아. 그리고 셋째 줄. 그러면 소송 대상은 주된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 불허가 처분이고 그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자 넷째 줄. 그 건축 불허가 처분을 요것만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그지? 뭐를 같이 다 주장해서 다투면 된대. 응? 셋째, 넷째, 그래. 도시계획법상의 형질 불허가 한 사유나 농지법이 정한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그 재판에서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는 거다. 응? 두 번째 문자. 응? 그리고 따라서 이게 또 중복된다. 주된 허가 거부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만 가능한 거지. 그거하고 별개로 의제되는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다투어야 될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이 그러한 쟁송이 뭐야? 그 앞에 문장을 그러면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형질변경 불허가나 농지전용 불허가에 대해서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불가증력이 생기는 거 아니다. 응? 그건 뭐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 거야? 건축 불허가 처분 이거 90일 지나기 전에 소송하면 그 재판에서 형질변경 불허가 농지전용 불허가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는 거지. 농지전용 불허가랑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 그걸 별도로 소송 제기 안 했다 해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그런 불가증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4번. 4번은 이제 똑같은 아류니까 3번, 4번은 한 대 묶어서 보세요. 응? 4번은 생략해도 여러분들이 3번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근데 5번. 5번을 보면. 자,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그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이 정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뭐하기 위한 목적이래? 국민이 신청하는 행정기관 창구 단일화 해주는 거야. 창구 단일화 하고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법 규정으로 도입해 놨다는 이게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를 얘기하는 거야. 응? 그다음에 것이지 세 번째 줄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합니다. 요거 밑줄. 네. 셋째 줄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게 주된 허가면 채권계 인가할 때 갖춰야 될 요건과 절차. 응? 그러면 이 요건도 갖췄나 심사할 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법이 정한 요건도 갖췄는가? 이것도 다 심사해서 다 갖췄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내주는 거다. 이게 인허가 의제되는 거야. 이쪽의 요건은 갖췄는지 심사도 안 하고 그냥 장관이 이쪽 법의 요건만 갖추면 이것도 인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체 다른 법이 정한 각각의 인허가 요건 구비했는지 그 일체 심사를 제외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응? 쭉 읽어보자.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서 제출하도록 인정하고 의무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가 신청해야 돼? 자, 이쪽 법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 받으려면 필요한 응? 서류, 뭐 구비서류, 신청서 이것도 작성해서 여기다가 내는 거야. 이쪽 법이 정한 요건 갖춘 신청서, 이쪽 법이 정한 요건 갖춘 신청서 다 모아서 여기 장관한테 내는 거야. 그럼 장관이 다 보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다 갖췄다 그러면 허가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인가내준 거지. 그래서 신청하는 국민은 의제되는 관련법이 정한 의제율을 인정하는 관련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갖춘 신청서를 따로 각각 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서 이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이 이 건축법에서는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뭐야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법률이 정한 인허가 의제 요건에 대해서도 다 심사를 다 하도록 해서 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물어본다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를 응? 다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수리 요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거는 우리가 신고제도 앞에서 공부할 때 또 쓰이기도 했죠. 그래서 맨 밑에 내려가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5번 판례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건축신고를 수리해주면 국토 뭐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뭐까지 다 요건 갖췄는지 심사해야 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까지 다 구비했는지를 심사를 해야 돼. 근데 심사해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요건은 못 갖춘 거야.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돼? 주된 허가인 건축 주된 작용인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건축신고 수리해주면 요건도 못 갖춘 개발행위 허가까지 내줘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런 말이 됐고, 그 다음에 6법. 똑같은 얘기다.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을 구비했을 때만 주된 허가를 내주는 거다. 라는 게 6번 얘기야. 응? 5번, 6번이 같은 취지. 자, 그 다음에, 7번은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다. 7번에 인허가 의제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둘째 그때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주된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다른 법률이 정한 인허가가도 다 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치 인정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로 인허가를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한 또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 법이 뭐라고 정해놨냐면 A법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무슨 인가 받으면 뭐라고 써요 이 법에 B법이 정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요 둘만 인정되는 거지 이 외에 또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받으면 또 C법이 정한 무슨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이거는 이 법에서 안 정해놨어. 그럼 이것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야. 이 법에서 함께 인허가 된 것으로 인정한다, 간주한다. 그 부분까지만 인허가 의제되는 효과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 7번도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11번, 그래. 11번 읽어보면, 자, 11번을 보면, 예.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 뭐야? 사업계획 승인해주는 행정기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하나여 그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관련된 인허가도 다 의제되는 효과가 인정될 뿐이고 해당 사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즉 둘째치로 보면 미리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가 의제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게 앞부분 문장 따라서 예,
그냥 이미 협의한 사항이 아닌 것까지 다 의제되는 효과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미리 협의한 사항, 미리 협의한 사항,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허가 의제된 효과가 인정되는 거다. 이거 한 문장. 그 다음에 셋째 줄도 비출돼. 사업계획, 주된 사업계획을 내줌, 승인해줌으로써 의제된 인허가. 자, 호비줄.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 따라서 그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나 철회가 허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밑줄.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행정연의 취소나 철회도 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하거나 철회시킴으로써 주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지금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그 의제된 인허가 효력 중에 일부만 취소 철회하면 취소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된 인허가 효력은 유지되는 거다. 응?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결국 다음 페이지 가니까 뭐 나왔어? 취소 또는 철회된 둘째 줄 취소나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그러니까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주된 허가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제된 허가의 취소는 그러니까 의제된 인허가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아마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면 그것도 별도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래.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응? 그렇게 하고 12번으로 보면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1번에서 했던 거하고 자 넷째 줄에 보니까 밑줄 친 데 보니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아 이것까지를 자르면 어떻게 되지? 주된 허가를 내줬어 행정기관이. 근데 법적으로 효과는 어떻게 돼? 주된 허가를 내주니까 법이 정한 관련된 다른 법에 의제된 효과도 다 내준 게 됐잖아. 그런데 이 주된 허가는 요건 다 갖춰서 문제 없이 나간 건데 이 의제된 인허가가 요건 못 갖췄는데 같이 나가게 된 거야. 그렇다면 의제된 인허가만 뭐야 위법이 있으니까 그것만 취소 시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주된 허가만이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래서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하자가 있대.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 효과만 인정되지 않을 뿐 주된 허가까지 허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 응? 그러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즉 주된 허가 자체의 위법사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된 그 거기에 위법 사유 하자가 있다면 있다고 해서 주된 인허가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응? 또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그 부분만 효력을 재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취소 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취소 철회하면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용된다. 이러면서 시험에 중요한 문장도 굵은 거 있어.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주된 인허가야. 응? 그런데 그걸 내주니까 모두 같이 내준 게 된 거야? 의제된 인허가 뭔가 뭔지 모르고 인허가가 의제되는 게 뭐가 있대. 근데 누가 다투려고 해?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만 다투려고 한대. 그 위법이니까 없애려고. 그러면 인허가는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해달라고 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꼽히는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는 뭘 갖고 싸워야 돼? 의제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취소를 청구해야지 주된 인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게 아니다. 응?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별. 그 261쪽에 오면 불복 방법이라고 나왔지. 응? 거기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이거는 신청한 대로 주된 허가 플러스 의제된 인허가 다 나간 거야? 아니야, 다 나간 게 아니라 주된 허가를 안 내준 거야. 상대방이 신청을 했는데 주된 허가를 거부한 거야. 그러면 뭐도 안 해. 의제된 인허가도 안 나간 거고 주된 허가를 안 내줌으로써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상대방이 싸우려면 송대상은 뭐야? 주된 인허가를 싸워라. 응? 그치?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고 행정기관이 주된 허가 내줬고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도 같이 따라 나간 거야. 근데 여기에 승복하는 누구야? 다른 사람이 승복 못하겠다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뭐에 지금 불복하고자 한대? 의제된 인허가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소송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의제된 주된 허가 처분을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응? 그럼 문제 나올 때 누가 소송을 하느냐에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구별이 쉬울 거야. 둘째 주는 상대방, 1번은 상대방이 싸우는 거야. 주된 인허가까지 거부받은 상대방이 싸우려면 주된 인허가를 싸우고 그 다음에 주된 인허가 나왔고 또 의제된 효과도 부여됐을 때 이해관계인이 소송으로 싸우는데 이 사람은 의제된 인허가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응? 그렇죠? 응. 자, 여기까지 공부네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지금 오늘 배운 거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행정상 사실행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판단여지,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제도 이렇게 다섯 가지 조그만 주제들인데 여기서 문제 나온 거 20분을 풀고 넘기시겠습니다. 응?